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벼운 이야기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방송 마치고 이제 준비 마치고 이제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국회 토론회장에서 이런 분들이 좀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과자를 가져가시는 모양이에요. 토론회 시작 10분 전부터 운동화를 신고 나들이 복장한 중장년층 남녀 10여 명이 커피와 과자 테이블 앞에 모여 있었고 이 가운데 3명은 커피와 과자를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고 그러니까 아마 토론회 과자를 제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나들이길 오신 분들이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이걸 좀 챙겨가시는 모양입니다. 하긴 아마 다른 거 가져가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과자하고 커피 믹스를 몇 개 가져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뭐 특별히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토론회장 뒤에서 간식을 먹다 금시에 자리를 떴다.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과자를 한 움큼 넣고 생수를 챙겼고 텀블러에 커피를 담은 뒤 커피 믹서 대여섯 개를 따로 챙겼다. 아파트 분위기의 관광객입니다. 국회 안에 들어가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는데 마침 윤중로 벚꽃 구경을 왔다가 들렀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실제 잘 모릅니다. 이달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6곳을 둘러보니 30일 하고 토론회마다 참석자의 10에서 20%가량은 간식만 따로 챙겨 떠난 이들이었다. 뭐 이렇게 뭐 큰 것도 아닌데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부 위원실에서는 간식을 비치하지 않고 토론회 보면서 간식 먹는 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위가 쉬어야 될 시간에 계속 간식을 먹으면 위를 돌리는 거니까 간식 먹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걸 보면은 다른 것보다는 사소한 사건이지만 그게 당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런 규정이 안 돼 있지만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도는 수준은 벗어날 정도가 됐는데 뭐 방송에서까지 다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내 당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입장에서요.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우리 민도는 같으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뭐 정치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